자, 오늘의 깜짝 초대석입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랄만한 분이에요. 놀랐어요. 홀투쇼를 거쳐간 수많은 아리스트들이 있지만 그렇죠. 아직 이분은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야, 놀랐습니다. 네. 첫 출연에 한번 놀라고 벌써 데뷔 20주년이라는 거에 두 번 놀래고 이분의 외모에 마지막으로 세 번 놀랍니다. 어머, 깜짝이야. 존재 자체가 글로리어스한 김재중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와, 너무 좋아. 컬투쇼의 이 목소리를 처음 듣다니요. 맞아, 저도 왜 어떻게 지지서야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길게 좀 인사하세요. 길게 좀. 예, 쭉쭉. 네, 안녕하세요. 20주년을 맞이한 가수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아니 저 밖에서 좀 참지 그걸 또 문자를 보내요. 아, 문자 저 고릴라 너무 보내고 싶었거든요. 네. 평소에도 좀 참여해주세요. 아, 평소에요? 아, 근데 저는 컬투를 처음 나왔지만 늘 보고 또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열혈 청취자셨구나. 맞아요. 박유아씨, 헐 김재중이 왜? 왜 컬투쇼에 나와요? 왜? 왜요? 아니 이거 왜 나오지? 나오면 안 되나? 네. 예, 예. 할 수 있는데 네. 너무 놀랬나 보다. 너무 처음 나와가지고 반가워서 그런 거겠죠. 예, 우리 최유셉 씨가 야 진심 잘생겼네. 진심 잘생겼네. 진심 잘생겼네 나왔어.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잘생긴 네. 거를 그죠? 예, 조금... 아니에요, 저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느꼈지만 저는 개성파. 아 개성파. 네, 네.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기는? 우리는 어떻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성도 이렇게 상중하가 있고 그러니까. 형님들은 특 개성파. 아, 특 개성파. 네, 특 개성파. 착하네. 난 특대라 그러죠. 특대. 특대. 특이긴 하죠. 우리가 다 모든 특이긴 해요. 4151님도 저렇게 턱이 갸름한 분도 계시는군요. 아, 정말 턱이 진짜 갸름하다. 네. 베이겠어, 베이겠어. 2828님이 방청 주신데 본인 한번 읽어볼래요? 제가요? 예. 네. 2828님 방청.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구나. 네, 네. 동생이 자기가 본 살아있는 사람 중에 김재중이 제일 잘생겼다며 보고 오라고 등 떠밀어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다. 그렇지. 그럴만하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는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렇죠. 계시는 거죠? 예, 예. 어디 계세요? 2828. 안녕하세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네. 잘생겼어요? 네. 좀 찝찝하게 대답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세윤 씨랑은 뭐 방송을 같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신랑성 프로그램에 만나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김재중 씨를 거의 이제 가까이서 처음 본 건데 아 진짜 너무 예의도 좋고 어떤 분 같아요. 이게 남자답고 뭐 그렇다면서. 아 완전 남자답고 아 그리고 깔끔하고 뭐랄까 이제 술자리도 한번 해봤는데 아 워낙 또 이제 애주가니까 어느 정도 됐는데 내가 흔들릴 때 좀 딱 깔끔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시몬 땡 같은 분이구나. 완전 흔들지 않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 다 배려하면서 선배님들 뭐 그때 승철 선배님도 다 이렇게 보내고 가시라고 끝까지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멋있다.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형님한테 예. 조금 실망했었어요. 아, 다음에 얘기할까요 그러면?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잘 드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기대하게 되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안 그래. 예, 네, 대식가가 아니에요. 너 안 볼 때 먹은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정말 네. 못 드셔서 못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카메라 밖에서도 제가 그렇게 먹으면은 네.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클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카메라 없을 때 덜 먹는 거죠. 실망을 시켜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가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김재중 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뷔 20년입니다. 네, 아우 야 이게 벌써. 어떠세요? 좀 그 데뷔할 때랑 지금 이제 이렇게 벌써 20년이 흘러갔는데 본인 스스로는 격세 시간을 좀 느껴질 때. 네, 뭐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저 되게 잊혀진 기억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20년 같은 느낌은 아니죠. 맞아요, 실제로 겪어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해 이렇게 20년 동안 해 오다 보니 앞으로 뭔가 쌓아나가야 될 또 새로운 기억들이 되게 그렇죠. 기대가 되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네네, 앞으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저희 근데 이제 뭐 보자마자 이겁니다. 엄청난 앨범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묵직해요.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예, 묵직해.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네. 투자비가 좀 들어갔겠죠. 묵직하게 비싸 보입니다. 정규 앨범이에요. 네. 4집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Flower Garden이라는 노래. 맞습니다. 앨범 앨범 제목이죠. 네. 네. 되고요. 14트랙이. 야, 요즘에 이렇게 정규 앨범 내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요. 보통 이제 회사에 네. 높으신 분들이 다 이제 반대를 하죠. 정규를 그렇죠. 낸다고 하면 보통 네. 싱글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디지털 싱글이나 네. 이렇게 되는데 반을 내는 거는 되게 힘든 네, 결정이었죠. 그렇죠. 아, 준비 기간이 엄청 났겠어요. 14곡이면. 준비도 오래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곡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 놓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야, 이게 회사의 반대가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가 네. 오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야, 이 플렉스입니다. 아, 그런 건 보세요. 없었고요. 예, 누가 뭐라 하지? 누가 반대했어? 이렇게 손해가 나더라도 만들자. 20주년인데 당연하죠. 20주년을 네, 기념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준비 중에 타이틀곡에 영예를 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 타이틀곡 Glorious Day요. Glorious Day. 네. 네. 아, 사실 이게 저 처음에 데모를 받았을 때 예, 예.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메시지가 강한 곡이었어요. 아,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무효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오늘 이 날도 너무나 저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날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죠. 이게 신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와 우리 팬분들과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영광이다. 그래서 노래로 뭔가 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네네. 의미로 네,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작사도 직접 하시고? 저? 네 맞습니다. 팬들 향한 마음을 직접 작사를 본인 직접 딱 듣자마자 딱 고른 노래고 이 곡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게 락 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올림픽. 네. 올림픽 주제가로 굉장히 딱 어울리는. 아, 응원송으로도. 예예. 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SBS가 한번 네. 잘 들어봐야겠네요. 네. 네. 올림픽 방송 SBS. 자, 김재중의 신곡입니다. Glorious Day.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아 이거 진짜로 진짜로 뭐 파리 올림픽 주제곡이라고도 되겠다. 예.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듯이 들어주세요. 진짜로. 예. 네. 이게 좀 약간 익숙하기도 하네요. 되게 네, 그쵸, 느낌이 그렇죠. 기존에 있던 곡 같기도 하고 익숙한 곡이 원래 많이 히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손을 흔들기보다는 재준 씨가 그랬는데 어깨동무 방방 뛰는 게 딱 분위기 좋다 했는데 너무 좋네요. 올림픽 보면서 방방 뛰면 될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 곡을 네. 등장곡으로 할 선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좋죠. 예. 1440님 방금 라디오 켜서 잘 못 들었는데요. 제목이 블로리였어요. 블로리였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블로리였어? 블로리였어. 불 꺼? 블로리였어. 굉장히 위험한 노래로 들으셨네요, 이분. 아닙니다. 글로리어스입니다. 글로리어스 데이라는 네. 노래고요. 자, 장미래 씨가 노래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야, 이런 기능까지 있네. 표현을 아주 장미래 씨가 더우실 텐데 바로 키시죠. 예. 최진아 씨, 갑자기 옆 사람 손잡고 점프 하고 싶은 노래야. 이게 마음이 똑같구나. 이걸 느끼셨네 벌써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그냥 예. 네, 1696님이 대한민국 승리 개막 폐막에 다 어울릴 듯. 셨고요. 예, 권윤아 씨, 김재중 진짜 얼굴이 글로리예요. 잘생기긴 했어요. 아, 나 어제 라면 괜히 먹고 왔네. 밥 말았어요, 안 말았어요? 밥 못 말았어요. 뭐였습니까? 밥 말아 먹어야지. 국물을 그냥 버렸더니. 예. 자, 관리도 정말 게을리하지 않는. 여기 관리 좀 하세요. 이게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피부 관리 어떻게 합니까? 네. 피부 관리는 정말 화장품 열심히 바르고 있고요. 기초 화장품 정말 열심히 바르고 네. 세안을 두 번씩 하고. 밤에. 네네 밤에. 밤에 세안을. 옛날 광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지우는. 열심히 지우고 네, 스킨을 좀 많이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네. 예. 자기 전에 크림을 진짜 덕지덕지 발라요. 네. 종류를 많이 발라요? 아니면 한 종류를 덕지덕지 좀? 세 가지밖에 안 발라요. 세 가지만 딱? 세 가지면 네. 괜찮은데 나도 따라할 수 있겠네. 마스크팩 안 합니까? 팩은 안 해요? 안 해요. 외국 나갈 때만 해요. 외국 나갈 때. 외국 나갈 때. 네. 때. 한국에서는 절대. 네. 그냥 딱 세 가지만 열심히 바릅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물 많이 마시지 않나요? 잠을 그래요? 많이 잔다고는? 잠은 정말 열심히 자려고 노력은 해요. 잠 많이 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무조건 6시간 이상은 자려고 노력해요. 아니 그 목 주름까지 뭐 발꿈치 팔꿈치 다 목 주름까지도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 주름은 예 정말 이게 나이테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목 주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예. 재작년 정도부터 열심히 일단 관리는 하고 있어요. 관리면서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피부를.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아, 위를 보고 있어요? 아, 스트레칭.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 베개를 되게 높이 뱄었어요. 잘 안 부으려고. 근데 오히려 부어도 상관없으니 좀 주름에 주름을 위해 좀 양보하자. 아, 거꾸 자는 거라 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자요. 스트레칭으로. 네, 네, 네. 어. 그래야겠구나. 그렇게 자도 나는 엎드려져 있던데. 눈 떠고. 아, 이것도 또 타고 나야 돼요. 잠버릇이죠. 그대로 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그 아 재중 씨 관리 하나도 못하던 군대 시절이 외모의 전성기였다고 본인은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재진이 있어 한번 띄워주세요. 이야 짧은 머리도 진짜 잘 어울린다. 사실 군 시절에 관리가 힘든데. 아니 저 이발병이 머리를 이상하게 깎아줬네 보니까 머리가 좀 파였네. 지파 먹었네 그죠? 아 그래도 이상해도 저게 뭐, 저렇게 멋있는데 뭐. 그래도 재중 씨 배려 많이 했네. 구렛나루가 좀 많이 남겨줬네. 예 네, 구렛나루 많이 남겨줬어요. 아 근데 저때 가슴이 컸네요. 오 야 몸이 가슴이 너무 화나 있네. 예. 사실 저때 운동 정말 열심히 했고요. 운동을 네, 건강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야 좋습니다. 앨범 수록곡 중에 하지마라는 곡이 사생팬을 저격한 가사로 화제가 됐었어요. 밤마다 전화하지 마요. 네? 찾아오지 마. 이사를 해도 찾아와요. 맞아요. 숙소에 좀 침입하는 팬들도 좀 있어요. 아 너무 많았죠. 숙소가 아니라 뭐 자가에도 뭐 굉장히. 아 진짜로? 예 네, 왔었고. 들어와 있어? 아, 들어와 있는 정도. 그 앞에 아 진짜로? 네. 진짜요? 일단 뭐 양쪽 다예요. 일단 밖에서 이제 새벽 12시가 지나가면. 소리가 들려. 아 열나고 돈을 따는 소리가 들려. 네. 오, 그러다가 오. 제가 이제 무시하잖아요. 응. 밖에서. 뭐야? 아우. 그러기도 하고 어느 날은 뭐 이제 딱 꿈에서 어떤 여자분과 뽀뽀를 하는. 꿈에서. 꿈을 꿨어요. 안 돼. 뭔가 이게 꿈이 아닌 것 같아. 눈을 딱 떴는데 정말 그 까만색 천 안에 얼굴만 되는 것처럼 딱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그 맞다 꿈이다. 꿈이다. 눈을 다시 감았어요. 근데 이상해. 촉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걸 느끼기엔 너무 약간 꿈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눈을 다시 떴어. 있어? 보니까 여자분이 제가 저는 하늘 보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분은 그 위에서 저를 내려보고 있었는데 이게 검은 머리가 다 쑥 내려가지고 피부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얼굴만. 야 들어온 거야? 네. 야, 진짜 무섭겠다. 정말 무서웠어요. 안 네. 돼요.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순수하게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어이, 소름 돋았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야, 요즘에 또 너튜브 진행하고 계신 게 화제예요. 제 친구.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주로 올리세요? 뭘 올리는 것보다 지금 이제 게스트분들이 이제 매주 오세요. 나오세요. 게스트분들이 네. 이제 매주 나오는데 섭외권이 저한테 없어요. 네? 그래요? 제가 몰라야 되는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매번. 네. 아 근데 섭외를 좀 관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라고 네. 하는 아이돌 분들은 정말 다 진짜.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그 혹시 아이돌 그 회사 이제 관계자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출연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몰라야 돼서. 제가 몰라야 돼서. 연예인분들도 직접 연락 오시고 뭐 홍보를 하고 싶거나 그래서 나오고 싶다고 하시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네.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니 뭐 이제 귀찮으니까 연락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저는 몰라야 돼요. 네. 뭐 한텀 쉬어갈 때 쉬어갈 때 한번 저기 몰라면 불러달라고 좀 자격증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보여드리러 갈게요. 그럼 뭐 유튜브계 거의 뭐 주간 아이돌처럼 그러니까 컴백을 하거나 데뷔를 하면 무조건 나와야 아이돌들. 하는 그러니까 그런 채널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펑크라면 연락 주십시오. 한번 또 음원 내고 북구똥도 한번 가야죠. 북구똥. 아니 막 부끄러워서 나오기 싫대요 아직. 자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왜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주세요? 네? 어디요? 누가요? 제가 간다고. 형이요? 예. 얘기해줘. 아니 아이돌만 나오는 거라니까. 아이돌 안 되고? 아이돌로 나갈게요. 그럼 아이돌로. 아니 저희가 근데 한 시즌마다 아이돌이 아닌 다른 분야의 분들도 나와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두 회 정도는. 급하게 하나 내보죠. 나가죠. 급하게 하나 내보자고. 급하게 하나 내볼게요. 봐주세요. 많이 불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안 나가는 걸로 합시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제장금으로 불립니다. 요리 굉장히 잘하시고요. 요리 잘하는구나.
확인했는데 아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좀 바뀌었습니까? 뭐 이렇게. 아 저는 뭐 먹어봤어? 다 잘하긴 한데. 아, 먹어보지 못했는데 아 먹어봤지 그때 한번 그 김치 담근 건가? 어 깍두기. 어 진짜 맛있게 하고. 오, 깍두기도 담그는구나.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도 이제 편스토랑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 요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쉬면서 어렵다고 하는 어머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배추 겉절이 있잖아요. 아, 겉절이. 겉절이가 희한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식당 맛이 잘 안 나요. 맞아 맞아. 연습을 좀 거쳐서 지금은 아주 잘해요. 하,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그 겉절이 먹으면 바로 이제 공깃밥 꺼내야 되는. 어. 네. 어, 제중 겉절이의 포인트는 뭡니까? 제중 겉절이의 포인트요? 어, 미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어, 저기 아니 저기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네. 그죠? 미원 꼭 필요하죠. 넣고 안 넣고의 네. 겉절이 맛은 완전 다르죠. 감칠맛이니까. 나는 재종 씨가 이래서 좋아요. 예. 결국 맛있게 먹자 이거죠.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예. 예. 어, 후배 아이들 중에서 어, 쟤 좀 나 같은데 이렇게 좀 어, 쟤 좀 나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 받았던 예전에 나갔다 이런 느낌. 예. 아, 이거 좀 근데 오늘 제가 라면 먹고 온 이 상태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 아, 외모도 외모지만 뭐. 제가 근데 어. 진짜. 딱 한 분 계세요. 어? 정말 비슷하다. 네. NCT에 태용 씨가 아, 태용. 저는 태용 씨가 처음 데뷔해서 뮤직비디오에 나왔을 네. 때 저는 예전에 제 얼굴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아마 그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보구나. 네, 저 이제 다른 멤버분이랑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뭐 이제 건너서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본인이 알고 계신다고 하죠. 만난 적도 있잖아요. 못 만났어요. 어, 못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만나면 재밌긴 하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야기 어, 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섭외권은 없지만 제 친구 그 너튜브에 한번 이 친구들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아~ 사람 있어요? 원하는 사람. 아 원하는 사람. 하, 저는 너무 늦었나 네? 싶지만 저는 우리 서태진님이 아~ 나와주시면. 네. 야 저는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어 저는 너무. 뵙고 싶어요. 아, 정말 팬이어서 완전 팬이었어. 역시 네. 락이에요. 락을 사랑하는 네. 남자. 락 스피릿. 야, 너 나도 보고 싶다. 네. 네. 진짜. 어, 김재중 씨가 여사친이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컬트쇼 패밀리의 우리 산다라바 하고도 좀 친분이 좀 있으시죠? 네네네. 다라 누나. 어. 너무 좋죠 누나가. 네. 성격 예, 너무 좋고. 컬트쇼 패밀리입니다. 네네.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 비결이 좀 있어요. 여사친이 주변에 좀 많은 비결. 아 이게 네. 저는 근데 연예인 분들은 네. 희한하게 다 친구가 되는데 너무 친구만 돼서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친구나. 그러니까 다들 그 친구 이상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자 연예인 분들은 저랑 그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렇게 로맨스 드라마나 이런 걸 네. 찍으면 뭐 예를 들면 뭐. 뭐 키스신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 혹시 저 둘 사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가까울까 이런 뭐 이렇게 상상도 하잖아요. 전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왜 그러지? 신기해요. 난 뭐지? 제가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건가? 이게 라는 수다 떠는 생각도 게 코드가 네. 잘 맞는 거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그럼 공감을 잘 형성해주고 하니까 예, 그런 뭐 대화 토크가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오히려 더 친구 같이 느껴져서 그 이상의 감정이 아, 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나도 저랑 뭐 식사도 진짜 수없이 하고 했는데 하, 전혀 이 0.1%도 그런 선을 넘는 걸 기운을 느낀 적이 없어요 저는. 어, 네. 어, 그거 그 비결보단 그게 왜 그런지 그걸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시니까. 왜 친구로밖에 안 되는지. 어, 회사 기획사 차리셨고 네. 아니 CSO 직책을 맡고 계시다. CSO가 뭡니까? CEO가 있고 CFO가 있고 CSO는 뭐지? 이게 스트레러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책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네, 최고 이제 책임자. 아, 전략, 전략이란 뜻인데. 전략가. 최고 전략, 전략 책임자. 전략 책임자. 네 맞습니다. 아 뭔가 전략 책임자. 어 아, 대단해 보입니다. 그 전략을 진행시켜라. 어? 이번엔 네. 재중 씨 회사에 지금 재중 씨 음원 말고도 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네, 어, 저희가 신인을 이제 또 준비해 왔는데요. 와, 그렇구나. 아마 이제 올해. 올해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예. 노래도 많이 틀어주시고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장은희 씨, 비결을 알면 문세현 씨 뭐 하시려고요? 여사친 만드시게요? 무슨 소리야? 예, 장은희 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질문 써 있었다, 질문. 그래서 일한 거예요 나도. 어 여사친 가뜩이나 여사친도 없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를 빨리 듣고 오죠. 예 광고. Here we go. 아
좋아. 다시 들어도 네. 좋아. 웅장해집니다. 가슴이 좀. 예. 자, 아, 4843님이 오빠 콘서트 가려고 팬클럽도 가입하고 예매도 성공했는데 어, 둘째 임신했어요. 저 콘서트 갈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네. 네. 네, 두 분이서 한 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티켓. 어. 그러네. 그럼요. 그러네. 어, 센스 있어요. 좋은 대교도 네. 되겠죠. 네. 네. 오랜만에가 아니라 처음으로 컬투쇼를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가지고. 아우, 너무 잘 봤어요.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7월 20, 21일 날 제가 콘서트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 저 신곡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신나는 곡들, 여름에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많은 곡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중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4부로 넘어가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